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등산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된 뒤로 더 심한데 서로 내 할 일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혼잡이 더 극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등산 원효사직으로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 도로 양쪽에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좁아진 도로에서 차량들이 위험하게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물론 우리는 대형차이기 때문에 양쪽을 교육할 때 양쪽 주차해놓으니까 올라오다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올라올 때도. 구분길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왕복 2차선인 도로 양쪽에 이렇게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서 사람들이 수신호를 해주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이 힘든 정도입니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승강이도 다반사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부터 부쩍 심해졌습니다. 도로관리의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차관리를 해왔던 광주시는 국립공원 구역 아니라며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방도의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다며 협조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7점 시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도 아니라니까 다시 또 전화하니까는 북구청으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하니까는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다. 공단과 자치단체가 내탁 공방을 하는 사이 무등산 도로의 불법 주차는 날로 심해지는데 단풍철과 정상 개방이 예고된 상황.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위험과 불편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